그러면 사연님 도전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축구 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본 의원이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 보니까 예산 언급이 유독 눈에 띄는데요. 자료화면 보시죠. 후보자 면접도 가급적 비대면으로 해라. 면접 대상 규모도 줄여라. 그러니까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좋은 감독 뽑으려면 비대면보다 한번 만나라도 봐야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9차 회의록 보면은 연봉 문제로 협회가 협상을 결렬시킨 것으로 보이고요. 준비한 예산 규모를 위원들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답답해합니다. 네,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에서 연봉 포함한 충분한 예산 지원을 협회장으로서 보장을 한 것이 맞습니까? 혹시 홍명보 감독을 포함한 국내 감독 선임에 대해서도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한 것입니까? 뭐 제시마시 감독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제시마시가 뭐 세금 문제라고 해서 22%를 내던 55%를 내던 그 부분은 협회에서 다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협회 얘기... 재정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지금 마이너스 통장 개설했다가 문체부와 협의 없이 했잖아요. 그래서 급히 변제하고 통장 닫았고 이게 모든 게 원인이 축구종합센터 예산이 코로나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거치면서 늘어났기 때문이고요. 오전에 말하셨던 것처럼 아까 회장이 설계비조차도 줄이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으셨었습니까? 네, 전체 공사비 중에 자체 조달, 차입금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축협이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그런 예산 비율이 80%가 넘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어떻게 올해 건립 공사가 착공될 수 있었느냐? 네,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하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예타 대상에서 제외가 된 것이고요. 이렇게 협회가 힘든데 외부 재원 확보에 미온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외국인 지도자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선수들한테서도 나오고 또 정부도 감독 연봉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제시마스 감독의 경우에는 그 주거 문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본인의 마지막 그 편지에서요? 아니요, 제시마치 감독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축구 종합센터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이 다 영향을 받지 않았냐는 것이고요. 종합해보면 국대 감독 예산도 지원을 거절하고 사단법인이니까 문체부 감사도 피하고 국회가 자료를 요구를 해도 불응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축구협회를 즉 어딘가로부터 간섭받거나 흠잡히고 싶지 않다. 허물이 있다면 가리고 싶다. 이 뜻이겠죠. 네, 이번에 협회장 선거 또 도전하시나요? 이제 당선되면은 사연님인데요. 개인적으로 사연님을 꼭 하고 싶으신가요? 왜 그러냐 하면은 국대 감독 예산도 줄이고 돈이 필요해도 예타 받지 않기 위해서 정부 지원도 받지 않고 축구 종합센터 사업은 꼭 성공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본 의원한테는 증인이 사연님 포석을 두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PT 1, 2 보시죠. 네. 이 모든 행동의 목적이 사연님 도전으로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 심사를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임 시 흠집이 없어야 하고 특별한 업적과 재정적 기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홍명보 감독 선임 또한 예산 줄이는 것과 더불어 사연임을 위한 정교한 포석이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SNS가 아니라 증인의 자서전에 나와 있습니다. PT 3번 보시죠. 네, 사면임 도전 직전에 2020년 7월경에 홍명보 당시 협회 전무이사한테 협회장 출마를 제안을 했고요. 당시에 홍명보 이사가 무엇보다 지도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고 회장 출마는 그 다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지도자로서 성공을 선행 과제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결국 이건 무슨 얘기냐면 홍명보 감독의 선임이 협회 재정 부담을 국내파 감독 선임으로 해소하는 한편 짬짬이로 회장 후계자를 양성을 하고 본인의 이번 협회장 선거 승리를 위한 그런 고려대 축구부 영향력 확보라는 두 가지 이점도 노린 것으로 그렇게밖에 보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사연임 도전 지극히 개인적인 염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조직처럼 협회의 결정을 전략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국 축구는 회장 본인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사연님 하시지 말고 한국 축구 국민에게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20초 정도 남았는데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회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다 한번 해보십시오. 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뭐 모든
저의 그 축구 관련 활동을 사연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축구 종합센터는 그 우리 축구 대표 선수뿐만이 아니라 그 지도자 그리고 각종 대회 그리고 심판 이런 데 의해서 그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프라 투자로서 상당히 앞으로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손흥민 선수도 말씀드렸듯이 잔디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그 현안. 그러면 사연님 도전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축구 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약속을 바로 하시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축구 팬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이분에 대해서. 사연님 도전을 위한 포석이 아니라고 어떻게 이것을 증명을 앞으로 하실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뭐 결국 뭐 역사가 평가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